오늘은 나사머리가 뭉개졌을 때 뽑아내는 네지사우루스 플라이어를 리뷰해봅니다. 이건 맨커 F14 라이트인데 사각 형태로 라이트를 화이트화하므로 선별작동이 가능한 라이트입니다. 밝은 광량이 필요할 땐 둘 다 켜서 쌍라이트 되고요. 뒤에 클립이 영 맘에 안 들어서 육각 렌치로 풀다가 나사 하나가 뭉개져서 이번에 네지사우루스를 구해쓰게 되었습니다. 왼쪽 나사머리가 뭉개졌습니다. 별나사로 착각하고 별렌치로 풀려다가 많이들 실수로 뭉개는데 이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서 MIP 제품으로 풀었는데도 뭉개지더군요. 나사가 사라졌습니다. MIP는 별렌치로 치면 베라 같은 제품으로 렌치 사실 때는 MIP를 추천드립니다. 맨커에서 나사에 록타이트를 발라놨는데 작은 나사라 MIP로 공구로 풀면 괜찮을 줄 알고 풀었으나 뭉개졌습니다. 헛돕니다. 전문용어로 야만났다고 하지요. 야마돈다가 여기서 파생된 말로 빡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내지를 구매했습니다. 이건 PG22인데 나사머리 직경이 3mm는 돼야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샀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하도 자신있게 추천해서 반신반의로 샀습니다. 이런 롱노즈는 이빨이 가로줄인데 이 내지는 세로로 홈이 나 있어서 잘하면 풀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그리하여 사우루스 공룡입니다. 여기 규격 보시면 3mm에서 11mm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재본이 2.5mm라 아리까리했지만 샀으니 시도해봅니다. 가로줄 롱노즈는 역시나 헤드를 잡지 못합니다. 힘이 나사머리에 들어갑니다. 돌리는 순간 이거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라이트 바디에 스크래치 안 나게 잘 돌려줍니다. 플라이어 머리가 커서 작업 공간이 협소하지만 어쨌든 작업은 무난합니다. 빠집니다. 보통 MIP 렌치가 좋아서 나사 머리 빠갈이 잘 안 나는데 이건 나사가 무른 하품이었나 봅니다. 나이프 핸들 교체하려고 나사 풀다가 나사 머리가 종종 뭉개지는데 이 플라이어는 필구네요. 더디지만 확실히 풀리고 있습니다.
오나사산의 깊이가 좀 깊습니다. 드디어 빠졌습니다. 여긴 최소 직경이 3mm지만 이 나사는 3mm가 채안 되는데도 성공입니다. 한 2mm 되는데도 내지로 빠지네요. 못난 이 백클립을 빼내니 한결 좋습니다. 맥기즈모 하이쿠도 클립을 뺄때 렌치인 줄 모르고 많이들 고생하는데 역시 나사머리가 잘 뭉개집니다. 진즉 이 내지를 알았다면 수월할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널리 전파할까 합니다. 내지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최고의 나사머리 제거 공구네요. 정안 빠지면 나사 헤드를 드레멜이나 줄로 갈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 클립 빠진 자리를 뭔가로 또 메꾸거나 새로 나사를 사야 합니다. 구멍이 신경 쓰이지만 나사를 잘 분해했으니 잘 메워만 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 마음이 변하여 클립을 체결하게 되면 또 나사가 필요하니까요. 촬영하며 낑기련이 자꾸 떨구네요. 이쪽 나사는 뭉개져서 렌치 플라이어로 살짝 밀면서 체결해 줍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사우루스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동호인들을 속 터지게 하는 나사머리 뭉개짐 일명 빠갈나사 야마돈다를 해결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불금이니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